할렐루야. 7월 1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다. 악이 선을 침략하는 겁니다. 선이 의가 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역사를 무너뜨리는 사건, 일들, 이것이 다 아마겟돈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쟁, 바로 아마겟돈인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 중에 한 나라를 뽑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왜? 그곳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그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노정은 이스라엘 역사의 노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개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것이 바로 진리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증거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큰 공적이 아니다. 큰 의를 쌓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서로 잘 지내는 거다. 형제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거다. 하나님이 섭리를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때 형제들끼리 잘 못 지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노아시대 때는 서로 분쟁하였습니다. 노아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지 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어휴, 연애할 때죠. 돈 벌 때 아닙니까? 아니, 그의 나라 그의를 먼저 구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두 다 죽을 수가 있다. 죽는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습은
삶이 아니라 악이다. 하늘 보시기에 죄다. 너희들 보기에는 선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셨다.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악이라 하셨다. 죄라고 하셨다. 멈춰라. 멈춰야 된다.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발대가 아니다. 가던 길을 멈춰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아버지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부터 차리라. 먹고 살기 바쁩니다. 정신부터 차려라. 네가 지금 그갈 때가 아니다. 정신부터 차려라. 정신 차리면 나머지는 일이 풀린다. 술술 풀린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지라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이 없구나. 신이 있으면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그 시간, 그때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항상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 나아가서 죽음과 같은 고통이 갑자기 생겼을 때 믿느냐 못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루실 수가 없어 라는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야. 제자들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을 악이다 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워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어야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사도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록 통곡하며 회개할 때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가졌을 때 저절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늘의 은혜죠.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동반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울이가 죽음에서 사망으로, 죽음이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믿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신이 맺구나. 뜻이 있구나.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못 믿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늘의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과하게 싸움. 진리를 믿으면 선이 되고 진리를 믿지 못하고 대적하게 되면 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쟁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북한이 자기 지역의 군사 분계선, 자기들 그 지역, 그 땅, 지뢰를 땅에 묻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을 중심한 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은 끝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진리를 중심하는 민주주의가 북한에게 쳐들어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자꾸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말 안 들으면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뜻을 막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한다고 해서 악이 아닙니다. 악을 막기 위함입니다. 공격하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먼저 걸고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했는데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악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뜻을 보아야 합니다. 뜻. 무슨 뜻이 있는지. 이스라엘 땅은 크나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 예수님이 재림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시키고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듯이 지금은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이 조선 땅, 북한과 남한이죠. 이 한반도를 통해서 재림의 역사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렸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줬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한다고 해서 죄가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배교하지 않는데 배교하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아들, 딸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 나 예수님을 믿지 않소. 이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하늘 앞에 큰 죄가 될 것 같습니까?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인하는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드시 부인해라. 닭이 울기 전에 반드시 너는 부인할 것이다. 부인하라.
베드로의 생각을 꺾었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잘못 풀었기 때문에 전부 다 나는 끝까지 배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부지한 놈들아 왜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순고한 겁니다. 아주 순고한 믿음으로 하늘은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일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질책하고 심판하고 끝내버립니다. 왜 이렇게 못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일하고 퇴근할 때 대신해서 밥을 합니다. 밥상을 차립니다. 근데 간이 영 맞지 않습니다. 국도 짧고 밥도 뭐 죽밥이고 뭐시 잘 뭔가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부모는 무지한 부모는 심판하겠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식의 정성을 사랑을 받습니다. 맛있다. 국도 짜가운데 아니다 맛있다. 내일 또 해줘. 맛있다. 야 밥도 맛있다. 대신 물을 벌컥벌컥벌컥 마십니다. 이게 지혜로운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그다지 큰 의를 바라지 않는다. 일단은 잘 지내라. 그리고 존재하는 걸로만 해도 나는 기쁘다. 존재하는 걸로만 너 눈을 뜨고 건강하게 사지멀쩡하게 성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지가 멀쩡한 자식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왕따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게 우둔한데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아내도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데 형이라는 놈이 누나라는 놈이 계속 동생을 나무랍니다. 수학을 가르치면서 못한다고 자꾸 이 돌대가리 하면서 머리를 때립니다. 어떡합니까? 돌대가리로 태어났는데 대신 국어를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대신에 학문을 못하는 대신에 운동머리가 IQ가 너무 뛰어난데 예술감각이 뛰어난데 왜 자꾸 못하는 것만 뭘 아냐는 거지. 잘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전쟁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예수님, 공격하는데 공격해야죠. 아니, 대응하지 마라. 대응하지 마라.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줘라. 그럼 너희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만나지 마라. 비판하고 악평하는 자는 만나지 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끼리 서로 잘 지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딴 것도 서로 잘 지내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내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얼마나 큰 진리인 줄 아세요? 털어도 질리지 않은 것이 진리입니다. 부족한 여러분들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 부족합니다. 부족한 나 자신을 이해해 주려고, 그리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품어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멈춰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전쟁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먼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늘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핵폭탄 두 개가 터졌습니다.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일본이 볼 때는 공격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방어였습니다. 방어. 입에서 악이 나오고 생명을 죽이는 말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산 가운데서 멈추시고 국가적인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서 국방을 지키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국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멈추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산 가운데 내가 밟는 땅에서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서로 잘 지내고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딥니까? 싸울 때 여기가 이길 것 같다면 여기 붙고 저희가 이길 것 같다면 여기 붙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뜻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십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여러분 오늘 하루 자신을 생각하시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 영토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전쟁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개인이 일으키는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생명을 실족시키고 생명을 죽이는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별로 일어난 전쟁을 어떻게 다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사를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러하다. 국가이기 전에 우리 개인이고 개인이기 전에 국가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내다보기 전에 우리 개개인을 먼저 쳐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전쟁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내가 왜 공격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기 위한 공격을 하는 건지
그리고 때리더라도 야구 빵망이로 때리는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때리는지 뺨을 때리는지 하늘로부터 성령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은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인자를 거슬리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냐고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무너뜨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발걸음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악으로 둔갑시키고 악마로 둔갑시키며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선과 악의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다 논할 수 없고 써도 써도 들어도 들어도 다 쓸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아마겟돈이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막는 싸움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짓과 모략을 꾸미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